스마일 라식이 짱이라고 하던데 맞나? 네. 아. 스마일 라식이 짱이면 라식은 없어져야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안과학회에서 스마일 라식을 가장 많이 하신 원장님조차도 스마일 라식보다 더 좋은 수술은 라식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러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스마일 라식이 라식 수술 단점 다 보완한 거다. 좋은 점밖에 네.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스마일 라식이 제일 좋으면 라식은 없어져도 되는 수술이고 라식을 하고 있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막이 우둘투둘한 불규칙 난시를 잡아주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대칭이고요. 현저하게 비대칭이 심한 분들은 10명 중 1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숫자만 넣어서 깎는 스마일 라식이냐 아니면 예쁘게 그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주면서 깎는 라식 라섹이냐 이거는 뭐 논란이 끝났죠. 그거는 분명히 라식 라섹을 하셔야 되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환자가 난 스마일 라식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불규칙 난시가 있는데도 바로 스마일 라식을 하시는 그런 원장님들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스마일 라식이 제일 좋다는 거에 사로잡혀서 그걸 하셔가지고 결국엔 비대칭을 하나도 잡지 못하고 수술하고 나서 빗번짐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라식, 라섹, 스마일 세 개 다 할 수 있으면은 어떤 거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세 개 전부 다 할 수 있으면요? 유튜브에서는 스마일 라식이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던데 사실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원장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고수신데 라식, 라섹 수술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뿐이 아니라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고수 원장님이 있어요. 과의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 진짜 고수예요. 정말 그 원장님도 스마일 라식 초창기 최초 나왔을 때부터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클리어하고 계시고요. 그분도 아직까지 라식이 최고다 그래도 라식을 못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가장 라식 라섹 많이 하셨던 그분은 그 스마일 라식의 권위자 같은 딱저 1순위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학회에서 라식이 제일 좋은 수술입니다. 왜 스마일 라식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스마일 라식이 라식보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세 개 다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는 라식이 더 좋은 선택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눈이 각막이 좀 약하거나 이럴 때에는 스마일 라식이 더 좋습니다. 각막이 더더더 약하면 그분은 라섹이 제일 좋은 거고요. 이 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20살 초반은 또 각막이 좀 약간 약해요. 그래서 각막 모양이 튼튼하게 보여도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 스마일이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뭐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안과 원장님이 뭐 스마일 라식은 단점이 하나도 없고 스마일 라식이 제일 좋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말해도 되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스마일 라식의 문제점? 단점?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스마일 라식은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두투둘한 점을 당연히 못 잡아주고요. 이제 겨우 좀 좋아진 게 예전 기존의 스마일 라식 기계에서 클리어랑 스마트랑 그렇게 가면서 좋아진 게 시축을 좀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것과 난시축을 맞춰주는 것 그게 좋아졌어요. 그게 좋아지기 전에는 어땠냐면 스마일 라식은 석션을 해서 눈을 딱 잡아주거든요. 근데 석션은 부항 뜨듯이 눈을 확 잡아주는 건데요. 레이저를 칠 때 라식이나 라섹은 눈을 계속 바라보고 공중에서 떠있는 레이저가 나가는데 스마일은 눈을 꽉 잡아주거든요. 근데 잡아줄 때 눈을 확 잡아주는 기계가 쭉 들어가서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제 잡습니다. 잡아요 하고 딱 눈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눈을 훅 하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돌아간 상태에서 그게 딱 잡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중심에서 레이저를 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축은커녕 눈의 중심이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더 진화된 버전인 클리어나 스마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면 약간 그걸 내려줍니다. 그리고 난시축도 좀 돌아가면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이거를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마일 했던 분들이 그 레이저 쳐진 부위를 각막 지형도로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중앙에 쳐지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이나 옆에 쳐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은 워낙 90년대부터 했던 수술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졌거든요.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가 부족한지 환자분들이 눈이 움직이는 것도 다 잡아주면서 시축이랑 난시축이랑 그것도 다 잡아주는 걸로 계속 발전을 했는데 스마일은 그 원리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아직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눈의 중심이 어딘지 난시축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의사가 어림잡아서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불편하고 심지어 수술 중에 눈이 확 돌아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원장님 말씀하신 라식은 그 시스템에서 다 그걸 잡아줘요? 시스템은 저절로 다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정확한 그 데이터로 시축이 동공 중심에서 어디까지 몇 미리 떨어져 있는지 0.01mm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각도도 360도 각도에서 1도, 2도, 3도 얼마나 약간 돌아갔는지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약간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못 맞추면 난시가 저교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약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 것도 맞춰주는데 스마일은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수술이 맞을지를 알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진단을 받는 게 제일 네. 우선돼야 되겠네요. 각막이 가장 약하면 또 라섹이 제일 좋은 수술인데 각막이 약한 것 빼고는 다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라섹이. 그래서 라섹을 안 하고 싶은 거죠. 다들 각막이 이제 튼튼하면은 라섹을 할 필요가 없고 라식을 할까 스마일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스마일보다는 라식에 아직까지는 정교함은 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깎고 싶으면 라식을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튼튼하게 깎고 싶다 하면은 스마일 라식을 권유드리는 거죠. 물론 스마일 라식이 기존 라식 라섹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이고 예전에 비해 데이터나 기술력도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일 라식이 제일 좋은 건데 왜 라식 라섹을 해?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과 의사로서 명확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눈 수술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수술 후에 얼마나 잘 보이느냐잖아요. 각막의 두께, 망막의 건강 상태,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가능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람마다 가장 좋은 수술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